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감사와 기념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히브리력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큰 성회를 열면서 시작하며 이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 큰 성회를 열면서 모든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수장절 기간에는 노동이 금지되며 영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종, 손님, 가축들이 절기를 지키며 함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무사히 추수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장절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기념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수장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길이지요. 광야의 나그네 생활과 같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수장절은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격려합니다.